해바라온 공연 생활. 아, 네. 해바라온 공연 생활. 네네. 우리 대수와 또 대찬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. 네네. 오늘 제 9화예요. 그러니까 제 9화. 벌써 아홉 번째가 됐어. 우리 아홉 번째. 예. 어떤 분들이시죠 오늘? 아, 한 분은 그 뮤지컬의 무대에 네.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올라가 계신데 네. 대사가 한 마디도 없으셔. 어떤 분이시길래? 아리스트. 매직 핑거. 봤어요? 아 봤죠. 짧지만 손 너무 귀엽다. 손가락은 엄청 짧은데 단지증도 아닌데 그 수명선이 엄청 길어요. 진짜요? 귀까지 돌아가. 어머 대박이네요. 근데 재산선이 없어서 네. 매직 핑거의 네. 소유자이시죠. 네. 그리고 또 한 분은? 또 한 분은 한여종이 나온 스타. 아! 20대 말에 배우로서 가장 꽃피울 수 있는 이런 나이에 좋은 작품을 만난 그 배우. 아, 네. 물 들어왔을 때 지금 노를 젖을 수 있는 홍시성우 중에 뮤지컬 배우 중에 홍강호가 탑인 줄 알았는데 네. 이 배우가 나온 거죠. 아 대단해요. 네. 대단해요. 홍강호를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배우가 네. 나온 거예요. 홍강호 대단한데 된다. 오해하지 마세요. 네.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니까 네. 네. 본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나 혼자만의 애드립이었다는 거. 아, 네. 욕하려면 절 욕하세요. 네. 얘라 이 벌어지만도 못한 X들. 자 어렵게 모셨습니다. 네. 현재 대학로에서 네. 아주 활발하게 또 멋있게 네.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죠. 네. 뮤지컬 미드나잇의 미드나잇 네. 우리 홍승환 배우님과 우리 이범재 음악감독 피아니스트 모셔보겠습니다. 박수! 아, 네. 아유 반갑습니다. 네, 아유. 아유 반갑습니다. 자 우리 저기 75억 명 해아로운 공연 생활을 시청하고 계신 어이없어서 웃는 건 아니죠? 네. 아닙니다. 깜짝 놀랐어요. 구독자분들에게 네.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뮤지컬 미드나잇에서 맨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홍승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헤이맨! 맨 역할! 헤이맨! 야 잘, 우리도 헤이맨! 처음 뵙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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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또 차가우시네 아주. 네. 아니 차갑진 않아요. 아, 그래요? 네. 36.5도 되네. 네. 이범재 피아니스트님도. 네 뮤지컬 미드나잇의 음악감독 이범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독님을 모셨어요. 그러니까요. 아. 사실 배우분들만 모셨는데 감독님 네. 모신 건 좀 처음이에요. 네, 오늘 정말 네. 보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우리 미드나잇의 우리 두 중심들이죠. 네. 우리 배우님과 감독님 모셔보고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홍승환 배우님은 요즘 좀 바쁘시죠? 예, 그냥 네. 연습하고 공연하고. 그러니까요. 뭘 연습합니까? 공연은 미드나잇이고. 공연은 미드나잇 열심히 하고 있고요. 네. 지금 나쁜 자석이라는 작품 연습하고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우리 감독님께서는 네. 뭐 어떻게 지내세요? 요즘. 네, 저는 지금 뮤지컬 미드나잇에서 열심히 공연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네. 뒤태만 얘기를 들어보셨고 전 봤어요. 공연 네. 초반에. 아, 제가 하는 거 보셨어요? 아, 더블이세요? 네. 나 등만 봐서 모르겠어요. 진짜? 아 진짜 더블이세요? 네. 그럼 등 한번 보시고 제가 봤던 내가 봤던 배우님이 그때 그 네, 관객분들 아 그러면은 혹시 미드나잇 보셨던 분들은 알아보셔야 되니까 뒤돌아서 네. 앉아주세요. 자, 한 번만 네.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너 뭐하니? 아니 저한테 아니 방송인데 너 보시면 안 돼요. 야라고 자 여러분 네. 2등이거든요 2등 약간 피아노 치는 척 좀 해주세요. 피아노 치는 척 한 번만 네 애티튜드를 좀 아 저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. 아 그럼 맞아 그 나 저는 범죄 감독님 거 봤어요. 아 그래요? 안 움직이더라고. 공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미드나잇이 무슨 공연인지 네, 어떤 공연인지 네 예 그 미드나잇은 정말 연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뜻하게 볼 수 있는 뮤지컬로서 이게요? 미드나잇이? 예. 연초에 따뜻하게 보라고요? 한번 보시고 판단. 한 집안에 파탄나던데 보니까. 아니, 우리 승환 배우님의 어떤 개인적인 뭐 또 생각이 예, 저는 반영된 거니까. 아, 그래요? 되게, 되게 예쁘고 사랑이 가득하고 Beautiful,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네. 그리고 또 와인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음악적인 이 공연의 포인트가 있을까요? 뭐가 어떤 게?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? 네. 아, 일단 저희 뮤지컬은요 네. 다른 뮤지컬을 좀 다르게 네. 액터 뮤지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액터 뮤지션 네. 움직인다. 연기도 하고 네. 연기도 하고 네. 노래도 하고 네. 락 연주도 하고 그렇죠. 네. 춤도 추고. 정말 네. 진짜 완전 멀티로 다. 네 그렇죠. 우리 승환 씨 같은 배우들 그러니까 여기 맨, 우먼, 비지터 이런 사람들은 악기를 안 다루고 연기만 해요. 총 죽도록 연기만 해요. 노래는 부르고 막 오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해. 네. 근데 우리 범재 씨 같은 음악 감독님 같은 음악 하시는 분들이 네. 옆에서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사이드 이렇게 앉아 있어요. 무슨 막 아웃사이더 마냥. 그러다가 공연에 갑자기 들어와서. 어떤 배우로 연기를 하고 나가서도 네, 그렇죠. 막 연주를 하고 막 이래요. 좋다. 네. 네. 그 사람들 난 대단한 사람들 같더라고요. 정말 대단한 말 연습 많이 했어요. 그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죠. 어떻게 뽑았어요?
되게 어렵게 뽑았어요. 어렵게. 아 진짜. 아 어렵고 지금 정답 어렵다. 그래, 어려워. 야. 아 이렇게 뽑으셨구나. 나 지금 땀이 지금 나. 어 저 지금 등 쪽에 땀이 쫙 흘려요. 네, 정말 연기를. 아 여기 표정은 진짜 안 되는 거 진짜 이상하죠. 어, 다양한 장르의 혼합인 거죠. 아, 어 네. 되게 그럼 공연 너무 재밌겠다. 그렇게 재밌어요. 네, 재밌어요. 네. 심층의적이니까 한 가지 얘기부터 한번 정리해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. 네. 그 액터 뮤지션이라는 분들 자랑 좀 해주세요. 어떻게 뽑아듣고 이런 사람들이 전 공연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예전에 막 이렇게 라이브 지금 박할린 그분도 시카고 같은 거 하면 저쪽 서 있는데 잠깐 그게 좀 껴들어갔다가 마는 정도인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. 완전 그게 드라마의 주요 역할들을 하신다니까. 네 그렇죠.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연기를 한다는 거잖아요. 네. 네. 아, 쉽지 않으실 텐데 그분들도. 되게 다양해요. 총 네 개, 그러니까 네 분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본인 빼고, 네, 저 네, 빼고, 네. 네. 그리고 베이스 하시는 분은 네. 원래 이제 베이스 전공자이신 재즈. 이름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. 지국. 네. 신지국입니다. 네. 지국이요? 신지국 배우님, 네. 네. 그분은 이제 본인 전공하신 경우고요. 네. 바이올린 하신 분 있어요. 네. 그분은 전공이 성악 전공. 맞아요, 원래 성악. 유학파예요, 네. 유학파. 네. 외국. 어. 네. 이태리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아, 이나래 누나. 네. 나래 씨. 나래 씨. 이제 갓 이제 오셔 가지고 성악 열심히 하고 오셔서 바이올린 하고 계시는데. 어, 그럼 진짜 부모님이 엄청 힘들어 하시겠네. 근데 왜 부모님은 노력도 하시겠지만 아니 부모님이 성악하라고 했는데 유학을 갔다 와서 바이올린 하고 있으니까 아니 나래 누나 어머님이 누나 바이올린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셔요. 네. 근데 원래 좀 이렇게 뮤지컬 배우의 꿈이 좀 있으셨던 분이셔서 아, 마치 그러면 재능이 되게 많으신 분이시네. 나래 누나, 나래 누님이 김사라 배우. 아, 이름도 약. 아, 그래서 제가 미드나잇 사실 그 포스터를 그 홍보 포스터를 봤을 때 제 네. 동기 중에 김사라가 있어요. 아. 그래서 어? 사라가 오랜만에 공연을 하네라고 그 사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분이셨구나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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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은 그분도 원래, 성악 원래 전공하신 네. 분인데. 아. 네. 근데 뮤지컬 다른 뮤지컬도 원래 좀 하셨던 분이에요. 아, 진짜요? 네. 배우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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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그래. 근데 그분 네.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대극장을 많이 하셨어요. 네, 대극장. 대극장. 근데 그분은 이제 악기 이제 그 퍼커션. 퍼커션과 플루트. 플루트 그리고 이제 글루켄슈필. 어, 뭐 남자분? 아니요, 여자분이요. 그 이름은 여자분이 남자분이 김사라면 조금 퍼쿠션 저쪽 오른쪽 이름이... 저기 상수 쪽 저쪽에 구석에 아, 계신 퍼쿠션을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아, 아. 그다음 소개해드릴 이제 김소년 배우님하고 이제 김소년 네, 네. 소년... 이름이 또 소년이에요 네, 기타 치면서 아, 미드나잇의 이름이 저 신지국 씨 네. 뭐 이나래 이나래 씨 나래 사라 소년 네. 네. 재범 아니 범죄 네. 어 음악으로 어. 밖에 좀 저기 나가시다가 아 아니 아니 범죄 감독님 갑자기 나 이범죄가 계속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이범죄입니다 어, 네. 네. 어 정말 대단하신 그런 분들과 네. 함께 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. 어떻게 이제 연기로 전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연기로 네. 전공하신 분 입장으로서 우리 홍승환 배우가 그분들 보면 더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어, 하죠 엄청나고요 그쵸?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너무 멋있어요. 미드나잇이란 공연에 어떤 좀 뭐 요런 장면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. 어 저는 근데 모든 장면이 다 너무 소중해서 아 그럼 안 돼요. 그건 너무 너무 그럼 안 돼. 그거는 여 사람들한테 얘기하기에 너무 우리 거 다 좋아요 이러면 좀 그러니까 네. 진짜 누가 봐도 좋은 장면 이런 거 하나. 좋은 장면이나 좋은 뭐 어떤 메시지나 뭐 뭐든. 네. 메시지. 네. 디테일하게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번뜩 생각나는 이 장면 미드나잇 할 때마다 사실 이제 좋은 장면이라기보다는요 네. 기억에 항상 남는 장면인데 네. 근데 이거 스포인트 괜찮은가요? 이제 네 그렇죠 이게 어, 장르로 따지면 어떤 장르인 거죠? 공연이? 저희 심리 스릴러 아 심리 스릴러 심스. 그러니까 멜로가 가미된 심리 스릴러죠. 네. 메이심스. 범죄 감독님한테는 심리 스릴러. 네. 근데 아까 우리 승환 씨가 올 연말, 올 연초에 가족들이 보기에 네, 따뜻한 공연이라고 승환 씨가 보기에는 이 공연 장르는 어떤 거죠? 멜로 코미디? 멜로 코미디? 어. 아, 네. 저 멘트 블랙 코미디라고. 블랙 코미디. 네. 아, 그렇죠. 아, 이거 진짜 제가 정말 사실 정말 부끄럽지만 꼭 가서 아 근데 공연을 볼게요. 배우도 하고 있고 바빴으니까 못 볼 수 있죠. 네, 그렇죠. 네, 네, 사실 네. 그것도 맞긴 하지만 네. 어, 미드나잇이라는 작품은 또 저 뭐 동료했던 김리 배우도 있고 해가지고 아~ 꼭 한번 캐스팅 네. 한번 맞춰서 우리 네. 계실 때 제가 꼭 한번 가서 보도록